네, 안녕하세요.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국내 최초 대규모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. 주변에 든든합니다. 무려 10명의 팔씨름 선수를 섭외를 했습니다. 하재웅 선수. 마찬가지로 이쪽에, 이 손이 이렇게 안 되네. 우리 홍지성 선수. 그 외에도 이제 한국 팔씨름 탑 랭커요. 그리고 핫한 그 선수들 몇 분을 같이 모셔봤어요. 자, 그리고 또한 분, 마지막 한분 누구실까요?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동석 이사님의 종아리 최초 공개합니다. 이 정도면 완전 어벤져스야, 이거. 그죠? 제가 이게 뒤져봐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. 형님, 종아리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. 도와주세요, 좀. 말씀을 드려서 아, 감사합니다. 마동석 이사님의 종아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은 팔씨름 선수들을 모셨냐면요. 팔씨름 선수의 전완근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. 팔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내 종아리를 보면 후에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의 전완근을 가지게 될지 같이 알아보면서 선수들의 알지 못하신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한 이틀 전에 보내주신 건데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종아리.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팔이 이러시구나. Welcome. 바지 어떻게 입으세요, 형님? 그래서 맨날 이렇게 좀 펑퍼짐한 옷 입으시는구나. 자, 어떠세요? 종아리도 이렇게 꽉차 있죠. 저보다 훨씬 굵으신 것 같네요. 종아리랑 팔을 보면 좀 닮았습니다. 어쨌든 간에 마동석님의 종아리 공개해드렸습니다. 좀 닮았나요? 종아리랑 팔이랑? 자, 그러면 팔씨름 선수의 종아리와 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보이시나요? 이거 편집 완전 노가다예요. 자, 이렇게 남정네들 종아리를 편집하고 있자니까 뭔가 기분이. 똑같이 제가 이제 종아리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각양각색입니다. 이거 보이세요? 이거? 누워서. 이렇게 싹 하고 다리를 내밀고 찍은 것도 있고. 그 선수 특성에 맞는 종아리 한번 골라볼 거예요. 자, 이 위에 보시면은 지금 홍진 선수를 가장 제가 사이드로 빼놨죠. 가장 찾기가 쉽습니다. 왜일까요? 우리 지승이 하얘요. 예전에 그 천대일 대천에서 생활의 달인 촬영할 때도요. 거진 9시간을 햇빛 아래서 촬영을 하고 나서도 하얀 게 변하지 않더라고요. 그 콧잔등만 이렇게 빨갛게 까져서 형 그러고 오더라고. 어쨌든 간에 이쪽 종아리 중에서 가장 하얀 거 찾으시면 돼요. 제일 하얀 종아리 어디죠? 전화번호 1번. 네, 1번. 모기 물린 자국이 있어요. 저쪽에 좀 긁어주고 싶고. 실제로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. 지승이 절대 세다리 아니에요. 뼈는 좀 얇을지언정 종아리 잡혀있는 이 각도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제 지승이 이제 바깥쪽 보면 요골근이 엄청 크거든요. 이런 종아리의 발달 정도 보면 특별히 뭐한 것도 없대.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종아리랑 좀 전완근이랑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. 제발 발톱 좀 가려주세요. 그래서 저기 피카츄로 좀 제가 이렇게 네일아트를 좀 해줬어요. 지승아, 고맙지? 자, 그 다음으로는 하재용 선수입니다. 최근에 이제 팔씨름을 하다가 손가락이 이제 골절되면서 회복 후에 팔씨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. 빠른 쾌유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커!
예전에 일본 카나에 선수랑도 멋진 경기를 펼쳤고 그리고 마이클 토드랑 미국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한국의 힘을 좀 보여줬죠. 자, 그럼 하재용 선수의 종아리는 어떨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상체에 비해서는 좀 얇은 것 같긴 한데 형, 저 종아리는 좀 얇은데요? 그러더라고요. 근데 자, 이렇게 찍어 보내줬어요. 진짜 가지각색입니다, 다. 엉덩이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잘 찍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영상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. 대한민국 팔씨름 챔피언 백성열 유튜브를 응원합니다.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. 하재용 선수 키가 10cm만 더 컸어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텐데 어떡하겠어. 키는 어쩔 수 없잖아. 형도 호빗인데 우리 그냥 최선을 다해 살자. 하재용 화이팅! 자, 이번에는 심지원 선수입니다. 탑롤 폭격기, 원조 탑롤로. 심재원 선수를 실제로 보면요 그냥 두꺼워요 다. 아! 모든 게 다 두껍습니다. 손목도 엄청 두껍고 손도 두껍고 악력 훈련을 그렇게 딱히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뭐 넘버3를 잡는가 하면 팔씨름 할 때 손을 꽉 잡으면 손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. 자, 심재원 선수 종아리는 어떨까요? 재원 선수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깍듯하고 형들한테 딱 사진 찍어달라고 해도 11자로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아주 정석으로 찍어줬습니다. 자, 전화번호 2번 심재원 선수 종아리고요. 엄청 두꺼워요. 이 털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. 미안해 재원아. 보시면 어떤가요? 뭐 씨름 선수 종아리 같아요. 무릎도 두껍고 발목도 두껍고 발도 크고 종아리도 두껍고 다 두껍습니다. 그냥 커. 그냥 다 커. 다 두꺼워. 네. 자, 지금 한번 전완근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? 심재원 선수가 훅을 썼다면 탑롤 이상으로 좀 지금 거의 한국을 평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심재원 선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. 화이팅입니다. 네, 자, 이번에는 국내 최고의 프로네이션 팔씨름 할 때 이제 탑롤에서 비트는 동작이 있죠. 김도훈 선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실제로 김도훈 선수 보면은 뭐라 얘기해야 돼? 그냥 커 또. 아, 내 제일 작은 것 같아 진짜. 큰 골격과 발도 크고요. 신발을 310인가? 예전에 아놀드 클래식 가서 그 미국 가서 한 게 신발 사는 거였어요. 한국에서 신발 사기 힘들다고 사이즈 없어서. 손도 참 크죠. 김도훈 선수 종아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전화번호 8번 김도훈 선수의 종아리예요. 자, 어떤가요? 진짜 관절이나 이런 게 다 두꺼운 것 같아요. 각이 잡혀 있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? 큰, 내가 컨텐츠 하면서 왜 연관이 안 되지? 만약에 훅을 계속 써왔다면 전완근이 정말 두꺼웠을 것 같아요. 꼬시는 거야. 도나, 형이랑 훅하자. 네,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수장이자 열혈 동생, 한국 프로네이션의 자존심, 지금처럼만 더 강해진다면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충분히 프로네이션으로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김도훈 선수 앞으로도 화이팅 하고요. 팀 다이너마이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화이팅! 그래도 훅 같이 해보지 않을래?